당신과 함께 노래를 언제나 고마운 당신 사랑합니다. 언제나 고마운 당신이라고 팀명을 남편분이 직접 노래가지와 신청을 해주셨다고요. 저희 집사람은 제 인생의 전부고 또 인생의 멘토고 또 어머니 같은 사람입니다. 결혼 지금 36년 됐는데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집사람을 위해서 한번 큰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셨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편분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먼저 제가 2003년도에 간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2개월 있다가 바로 옆에 또 재발을 하더라고요. 시술을 해서 그걸 없애버리면 또 그 옆에 또 생기고, 그것도 없애면 그 옆에 또 이번엔 2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기고 나중엔 4개까지 돼가지고 길어봐야 제가 이렇게 2년에서 3년 정도. 그래서 진짜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저 집사람, 아직 젊디 젊은 집사람하고 저 아들이 또 장애가 있고 또 호르몬이 또 모시고 있는데 두고 갈라라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예, 그 당시 그렇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아내분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 들어봐서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눈물 흘리고 계신데, 또 어떻게 보면 혼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이었잖아요. 예,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서 이제 남편이 이제 뉴스 쓴 걸 제가 보게 됐는데, 그 글을 쓰면서 남편이 막 힘들어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애기 아빠는 이제 재발될까 봐 막 걱정을 하길래, 당신은 수술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응?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아, 지금은 좋습니다. 예. 지금은 좋은데. 예. 매일 면역 억제제를 이제 남의 장기가 들어오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됩니다. 남들은 면역을 증강시키는 식품을 먹는데 저는 면역을 이렇게 억제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감기가 잘 걸리더라고요. 예. 질병에 좀 취약합니다. 그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제 병과 싸운 본인, 그리고 옆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분이 서로 의지를 했었기에 이렇게 지금 이 무대에 서신 것 같은데, 정말 고생하셨다고 우리 이쯤에서 한 박수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아내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예.